비둘기가 되는 소리의 수를 카운트 하세요?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헤드뱅거스 리듬 로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리듬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입니다. 솔직히 배틀로얄 형식을 리듬 게임으로 한다는 게 난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인터페이스는 콜가이즈랑 되게 비슷하다. 한번 볼까? 내가 골드 에디션을 질렀거든? 그래서 뭘 기본적으로 많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기본 의상이냐? 오 이거 개간지다. 나 이거 할래. 어 뭐야? 오케이. 자 플레이 해봅시다. 서버에 연결하면 무작위 사람들과 같이 대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나중에 방 파가지고 장작들이랑 해도 재밌겠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향키를 누르면은 얘가 고개를 돌려요. 빼똥 빼똥. 아니 근데 인원이 잘 안 모여. 지금 사람이 많이 없나 봐. 어? AI로 채우네? 시간이 다 지났을 때 빈자리는 AI로 채운다. 라운드 1. 리듬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세요. 각 얼굴 종류는 특정한 버튼과 매치됩니다. 고음일수록 높은 키를 누르면 되는군요. 아주 쉬워요. 해보자고. 나 어딨어? 여기 있구나. 두 번째 줄에. 오케이. 오케이. Ready? 3, 2, 1, play. 아! 아 자꾸 키 헷갈림. 에이 조졌네 이거. 아 탈락하겠다 야. 중간 키를 자꾸 낮은 키로. 나 그래도 10이네? 좋아. 아 이렇게 랭크가 나오는구나. 20위까지만 통과하고 야 AI가 이겼는데? 오케이 2라운드 가봅시다. 아이 약간 진짜 폴가이즈랑 리듬 게임 합쳤네. 근데 어려워. 손가락 아파. 이거 굳이 패드로 할 이유가 있나? 코치의 움직임과 리듬을 외우고 재현하세요. 오케이. 떼기까지 있네. 최고 점수 득점자 10명! 리듬 타! 호! 하!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려워. 나 떨어지나? 디스퀄리파이. 11등.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와 99.9%가 있어. 미친 거 아님? 핵이냐? 뭐 보상이나 받자. 아 근데 어쨌거나 감은 알았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한번 더 해. 어 얘 뒤에 목도리 했다. 나랑 복장 똑같은데. 나도 목도리 할래. 머리 좀 그만 흔들라고? 쉬드! 오케이. Guilty? 죄책감? 음악에 맞는 비둘기를 최대한 빨리 고르세요. 오, 음악에 맞는 비둘기는 뭐야? 아 뭐야 귀여워. 난 머리 안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외모에 맞는 부금이야? 어? 4번 아니야? 왜 1번으로 골랐지 다들? 뭐지? 어 노래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돼. 어렵다. 얘 맞는 거 같은데? 어. 개 빨리 골랐다. 점수는 26점. 4등. 아 뭐야? 아이템 효과야 저게? 아, 짜증나 안 보여. 들어가. 어? 1번이야? 뭐지? 왜 1번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에, 이건가? 아니 너무 애매해! 뭐 어쨌든 통과니까. 야 근데 이건 좀 주관적인 느낌이 있어서 좀 엇가긴 하다 그지? 완전 외우지 않는 이상 조금 애매해. 이번에도 11등이네? 만년 11등. 이번에는 마의 11등을 뚫고 10등으로 들 수 있을 것인가. The Ring. 들리는 소리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으세요.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 어렵다. The Ring. 그러니까 한 줄마다 소리가 트레이닝. 뭐한 거야? 뭐야 전혀 이해를 못했어. 아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방금 이게 시작하면서 소소리가 들렸으니까 난 두 번째 카드를 그럼 선택하면 되는 거였네? 처음이니까 잘 몰랐잖아. 오케이. 왜 애들 다 빨간 내복 입고 있어? 빨간 내복의 주인은 나야. 그걸 내가 증명해 보겠어. 저 오른쪽에 상어 뭐야 귀여워. 도망가 구구단. 리듬에 맞춰 다가오는 물건을 맞추세요.
오, 이건 쉽지 않나? X와 A네. 이건 뭐 리듬 게임 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DJ Max 같은 거. 노트 떨어지는 거잖아. 어, 뮤즈 대시. 어, 뮤즈 대시. 2위다. 아니, 1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저 파리를 먹어야 돼? 나 혼자 퍼펙트인데 점수 차가 있어. 267 콤보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이템을 먹으라고? 어떻게 먹는 건데? 아, 얼티. 비둘기가 내는 소리의 수를 카운트 하세요? 오케이. Ready? Round 1. 3, 2, 1. Count. 3, 2, 1. Stop. Result. 나 몰라. Two singers.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아, 뭐야, 각자야? 그러는데. 다시 해. 짜증나. 으야. 아, 근데 게임 다 재밌네. 재밌고 어려워. 충분히 어렵고 재밌어. 어? 내가 잘하는 거다. 오케이. 이제 파리도 먹고 리듬도 맞추고 하면 되겠지? 아우, 야, 아이템 먹으면서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6등. 아쉽군요. 왜 잘하냐고? 아니, 방법 알았으면 좀 해야지. 나 리듬신으로 불렸던 적이 있던 남자라고? 아이템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처럼 페널티도 있어서. 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뭐야? 어? 버그야? 다음 게임이 안 돼. 잠시 후. 시작한다. 피아노 메조 포르테. 이건 또 뭐야? 피아노? 아, 이거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네.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아! 아, 어려워. 근데 2위네? 예! 마마메야! 좋아. 두 번. 스테레오 가가!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아, 제발. 3라운드 넘겨보자, 제발. 어쨌든, 하는 방법은 알잖아? 하는 방법은 아니까. 잘해보자. 3, 2, 1, count. 제발. 아, 한 번을 더 눌렀어. 라운드 2. 3, 2, 1, count. 아이. 3, 2, 1. stop. result. 까비.
Stop. Results. 아, 이걸 또? 제발, 제발.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제발. Results. Finish. 10이야! 들었다. 10이다. 야. 와, 내가 해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케이, 3라운드. The space race. Space race. 뭐? The space race. 네, 코드판 4개의 음을 모두 연주하세요. 승자 5마리는 성공입니다. 4개의 음을 모두 연주하라고? 키 4개를 다 써야 돼? 이거 개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잘못 눌렀어. 그래도 1이야? 살았다. 어우야, 그래도 2등이네. 아, 근데 이게 키가 너무 헷갈려. 패드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것 같은데, 뭔가? 키보드보다? 키보드로 해볼까? 자, 마지막 라운드. 이제 최후의 1위 하는 거야? 예.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해부렀어. After party. After party. 이건 뭐야? 음악 시퀀스를 듣고 재현하세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탈락입니다. A로만 진행되는 거면 그래도 자신 있어. 그럴 리 없다고? 아, 제발. 믿음신 다 죽었어. 그거 다 옛말이야. 그래도 식빵 짱 많이 얻었다. 굿. 5.4 볼까?
미친. 옷 하나 사는데 12,000빵이야? 티셔츠는 3,000빵이네? 이거 9,000빵. 한 벌 사기가 쉽지 않구만. 아니 내가 빨간 내복 벗고 왔더니 또 아무도 빨간 내복을 안 입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케이. SD. 확실히 키가 더 쉽네. 햄 먹는 거 스페이스바? 야 너무 쉬운데? 미쳤는데? 키보드가 훨씬 쉽네. 예. Yeah. 포인트 두 배가 개상이네. 당당하게 1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Round 5. 3, 2, 1. Count. 어, 나 지금 컨트롤 반전이네? 아이, 조졌다 이거. 3, 2, 1. 완전 개판이야 나 지금. 아, 뭐야 이거? 제발. Stop. Result. 아, 택도 없네. 아, 야, 방해 아이템 너무 치명적이었어. 키가 완전 꼬여버려가지고, 아,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아쉬웠다. 하나를 그냥 통으로 날린 게 너무 컸네요. 다시. 어? 슈퍼 스트라이크, 이거 뭐야? 어,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거다. 각 멜로디의 마지막 음에 공을 맞추세요. 아, 헷갈린다 이거. 어쨌든 6위. 와, 근데 1등과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이게 콤보를 쌓을수록 점수가 확확 늘어나는 거라서 한 번이라도 놓치면 좀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점수 차 되게 크죠? 아, 아 뭐야 이거. 아씨 먹는 방법을 몰랐어. 아니 나 피하는 건 줄 알고. 근데 먹으라고 해서 그냥 대가리만 갖다 대고 먹질 않았어. 어?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해본 미니게임 꽤 많네. 최대한 빨리 올바른 음을 연주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트레이닝. 빨리 눌러야 되는 건가?
빨리 눌러야 되네. 플레이. 빨리 눌러야 돼. 플레이. 리슨. 플레이. 리슨. 플레이. 리슨. 플레이. 리슨. 플레이. 어? 틀렸다. 이걸 틀리다니? 잘못 눌렀어. 아, 탈락했어. 이거 빨리 누를 필요가 없었네. 빨리 누를 필요가 없었어. 그냥 듣고 천천히 누르면 되는 거였는데. 1위 하는 날이 오긴 할까? 할성 실력 보이니까. 시작한다. 이건 또 처음 보는 건데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건가? 점프랑 돌기가 좀 헷갈리겠네. 왜 귀여워. 와, 겨우 살았다. 오, 1라운드에서 떨어질 뻔했네. 22. 계속 아이템 먹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앞으로는 아이템 신경 자체를 쓰지 말자. 리듬에 맞춰 두더지를 치면서 시퀀스를 보고 재현하세요? 이거 좀 쉬워 보이는데? 이 두더진 전문 비둘기래. 아, 반대로 쳤어.
와 진짜 아니 외워야 칠 수 있는 건데 너무 어렵다. 헷갈리면 그냥 보고 쳐도 1점은 줘.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고 헷갈리면 아예 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한 번 더 해. 어? 이것도 처음 보는 거야? 어느 멜로디를 최대한 빨리 재현하세요.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연습을 해봐야. 얘네 왜 무빙 쳐? 아! 아, 또 틀림! 하지만 이겼다. 예! 3, 2, 1, listen.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Finish. 와, 4위. 오케이, 결승전. 이런 씨 겁나 어렵네 진짜. 라운드 4 The Final Ride. 이건 또 뭐야? 아, 또 처음 보는 게 결승 게임이냐. 두더지 잡기랑 똑같아. 일단 계속 눌러야 돼? 아 뭐야 이게? 오케이. 아! 야 이 씨! Congratulations. 0.4초. 아 그러니까 처음 실수 아니었으면 그냥 1인데. 아 엄마. 많이도 준다. 하, 이런 식빵. 여기까지만 할까? 정식 출시되고 가볍게 즐겨본 헤드뱅어스라는 게임이었고요. 상처만 남은 것 같고요. 게임을 다 알았더라면 그래도 1위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 결승전 가면은 처음 보는 게임들만 나와가지고 제대로 못했고요. 마치도록 합시다. 재밌었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컨 송룡.